사람이 이렇게 사경을 해먹고 있는 건 사경수사 전원 때문이야. 폐교에서 널 잡아오던 날 윤문도가 날 찾아와서 널 찾아내라고 길길이 날뛰더라고. 아,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. 어? 길길이 날뛰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졌지 뭐야. 아니, 그렇게 된 걸 내가 병원까지 모셔갈 이유가 없잖아. 안 그래? 우리 형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버님까지 나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미소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. 그랬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. 미소를 안 만났으면 서 변호사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. 오태산 회장 밑에서 여전히 비겁한 변호사로 하루하루 지정처럼 살았을 거라고. 그러니까 내 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. 아버님 곧 일어나실 거예요. 그리고 서 변호사 당신도 해야 할 일 반드시 해내야 되고 지금 그게 최선이에요. 당신이 우리 미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. 만약에 아버지가 못 일어나시면요, 나 때문에 잘못되기라도 하시면요, 그런 일 없다니까! 난 미소 씨한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. 아버님 저대로 잘못되시면 난 더 이상 미소 씨 얼굴 볼 수가 없어요.